우잼 식후 연초라 인제는 중독이 되는 것 같잖가. 학고쟁이 꼬실리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잖가. 그먹은 속이 상해도 한 대 태우고 참말로 심심해서도 심심치 않은 대 태우니원. 옛날에 아버지들이 앞에는 몰래 산속에다가 심구듯이 이런 거 심심쳐도 애땅 골탱에다도 심고서 장만하다고 거듭어 들리면 곡소리 나잔가. 누렁다리 짐구 맨치 누르에 말려 잎하고로 보드레하니 쓰러 세불할만한 샘지더고 부시쑥하고 부시도르 넣어 허리춤에 차고 논밭으로 댕겼잔가. 아들이 다 시진 제끼장을 뜯어다고 말 방맹이마하게 말어 춤을 살짝 발로 입에 물고 가재나 살이 없는 돌태기가 먼 장구댕이 꺼진 그 모양이로 움푹 들어가도록 빨아댕기면 뭐 무화경에 빠져들잔가. 곰방대구 장죽이고 담배꽃가리에 심심초로 꽉꽉 눌려재워 뽀끔뽀끔 피우는 하루맹이들. 그래다가 아들 보고 뭐 시계에서 말을 잘 안 들으면 담배꼬가리로 대가리를 얕잠시 냉게 갈래대무냐. 밤 아래기만 한 게 불개졌잔가. 심심초가 떨어지면 담구 잎사귀나 삼 잎학으로 빠서서 피우고 그랬잔가. 운제 전매청에 가보니야 우리 같은 염생이도 잘 모르는 심심초가 다 있잔가. 해방되고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승리, 장수연이라는 봉초, 백두산, 공작, 무궁화, 백구, 그리고 늑달에 그친 최단명, 개명, 샛별, 백합, 군대에서 아들이 피우던 30년 까차의 최장수 담배, 화랑, 육류 진전통에 나온 건설, 탑, 그 때문에 아버지들이 담배 내기 화토, 빼꽁이를 잘 치던 담배, 파랑새, 백양, 봉초인 풍년초, 진달래, 사슴, 최초로 대찐 걸로는 솜이 붙은 아리랑, 뭐이 알지도 못하는 나비, 5.16 이후에 나온 재건, 파고다, 모란, 금관, 해바라기, 새나라, 상록수, 희망, 군대용 전우, 신탄진, 금잔디, 백조, 스포츠, 자유종이라는 것도 있고 한창 동네 다리 놓고 했죠. 새마을, 타이거, 봉담배 수연, 한강, 여사면, 내가 즐겼던 청자, 설악, 은하수, 비둘기, 학이라는 것도 있고 한산도, 명승, 개나리, 환희, 남대문, 태양, 거북선, 샘, 수정, 단오, 하루방, 연송, 충성, 사면, 진생, 협동, 솔, 장미, 올림픽 기념 88, 도라지, 한라산, 라일락, 하나로, 글로리, 디스, 콤팩트, 오마사리프, 심플, 개투, 시나브로, 리치, 타임, 엑세, 시마, 마운트, 엑스포, 입스, 이프, 참 많기도 하대야. 강릉선은 심심초를 맴초, 상사초, 구름과제를 한다잖가.